안녕하세요. 전문승무사입니다. 오늘은 강남 노후법인에서 만든 모바일 앱, 또 PC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여러분들이 PC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앱으로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전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게 노동법 해설 사료로 좀 확대됐고, 그 다음에 또 매뉴얼도 좀 7개가 추가됐고, 그리고 자동 계산, 연차 자동 계산, 퇴직금, 4대 보험 자동 계산, 이런 것을 원할 때 직접 들어가서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직접 계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자료는 영어하고 한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검색어로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법, 동영상, 그리고 관련된 법 해설, 그리고 관련된 사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매뉴얼에 관련된 자료가 다 관련된 해당 부분에 같이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 해고를 쳤다 하면은 관련돼서 관련된 법령, 법령에 대해서 나오고, 법 해설에 대해서 부당 심판 제도나 관련 제도, 그리고 또 사건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구조조정에서의 해고,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 해고, 또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예. 이거를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선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전체 기본서 부분이, 이게 기본서 부분, 동영상 부분, 매뉴얼 부분, 자동 계산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Q&A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생각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노동법전. 노동법전은 말 그대로 그 법전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법은 영어하고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도 이런 사이트가 없습니다. 우리 법제처 사이트 가면 다 PDF로 있고 다몇 년씩 지난 법이지만 이건 최신화된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법전에서 근로기준법이다 하면은 전체 보기, 각 해당 부분 보기. 예를 들어서 전문 보기 하게 되면은 관련된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찾아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투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바로 똑같은 부분을 영어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노동법 해설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한국노동법 해설이라는 이 책을 지금 6개정판째 지금 출간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사신 분들은 책에서 참고하실 수 있지만, 책이 없더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제도다 하면 해고에 대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다 하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퇴직관리다 하면은 퇴직금 제도나, 여성보호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비정규직관리에도 자세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제도 하면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림과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영어로 보실 때는 똑같은 내용이 영어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 사례는 제가 정몽순 의사가 한 180개 정도의 사례를 기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 부분이다 하면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고, 또 휴일, 휴가 이런 부분, 또 임금 부분, 그리고 개별적 관계 이런 부분, 또 노동법 해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들어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팅의 근로자 여부 판단이다 하면은 여기 와서 직접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영어로 누르면 영어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업데이트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제가 한 400여 개를 제가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매 그 시간 날 때마다 찍어서 계속 올려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또 새로운 동영상으로 교체되고 또 구색을 계속 갖출 예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이다 하면은 근로계약 관련된 내용, 뭐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 또 적용 제한이다, 이런 부분이 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성실 의무다, 근로자의 성실 의무,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이거 이런 부분을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듣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Hello, how are you today? This is 봉수정, Korean Labor Attorney.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동영상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썸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 아니면 부당노동 행위나 이런 부분도, 부당노동 행위 하나 정도 앞으로 많이 올릴 건데 이런 부분. 예. 안녕하세요. 정홍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예. 예, 이런 부분.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인데, 매뉴얼은 제가 실제적으로 출간한 책 7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20개를 목표로 지금 계속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이 세부 사례까지 아니면 양식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다 하면은 구조조정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련된 서식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 합의서나 이런 부분도 자세히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다 하면은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해고다, 해고에 대한 부장해고 관련된 그 서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다 하면은 사유 양정 절차, 그러면 양정이다 하면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노동법에서 유일하게 계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차 계산, 퇴직금 계산, 4대 보험 계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직접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 직접 계산해가지고 여러분의 이메일로 전송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 휴가다. 연차 휴가, 예를 들어서 뭐 입사를 2019년도에 했다. 2019년 4월 1일에 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그만뒀다 하게 되면은 바로 계산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바로 좀 최근에 바뀐 그 최초 1년에 대해서 11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4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메일로 전송해서 가져가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영어로 출력하고 싶다 하면 똑같은 내용이 바로 영어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뭐 그 개수는 똑같고 영어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금 계산, 4대 보험 계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실 때 요 질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는데, 이 강남노동법, 강남노노법인의 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앱을 가지고 이런 모든 자료가 많이 더 되면은 요 검색 기능을 통해서 바로 AI 기능을 실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